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스마일드 북스에 대해 세 가지 테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운멘테 비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스메랄드 블록으로 아미들에게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스메랄드 북스를 통해 다시 비유세계관을 이어나가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새로 만들어진 스메랄드 북스 트위터 로고를 보면 예전 럽셀콘 굿즈에서 보여줬던 모양과 동일합니다. 이미 전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영상을 보면 왼쪽 아래에 비유세계관 마크가 붙어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화양이나 더노트 1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번 시리즈 영상이 15개 공개된 다음에 2번 시리즈가 나올 것 같은데 트위터의 내용 뒤에 적혀있는 15분의 1은 석진이가 타임리프를 하는 횟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모든 더노트의 내용들이 우연이 아니라 석진의 개입이었다면 어떨까요? 용기를 스쳐 지나간 자동차를 석진이가 운전하고 있었다면, 즉 타임리프를 반복하며 모두를 구하려는 석진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타임리프가 생략과 여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스메랄드 북스를 통해 석진이의 타임리프를 하며 고생한 여정을 함께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석진부터 시작한 이유는 알겠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 영상과 내용을 올리면서 왜 22년 5월 2일로 적었냐는 건데요. 이게 뭐 중요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공개된 윤기의 4월 7일 내용과 세 번째로 공개된 남준이의 4월 11일 내용이 기존 더노트에 나와있던 내용인 반면에 석진이는 기존 더노트에서 5월 2일 내용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5월 2일에는 정국이와 윤기의 내용만이 나왔었죠. 5월 2일이라는 날짜는 더노트의 석진이 입장에서 봤을 때 각자의 삶을 살던 방탄이 오랜만에 함께 모인 4월 11일과 태영이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는 5월 20일 사이에서 무한 타임루프로 반복되고 있는 지점인데, 그게 반복되는 이유는 태영이를 구하려는 석진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 한 명은 희생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려는 석진이는 계속 4월 11일로 타임루프 되어서 되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더노트에서 석진이는 정국이의 희생으로 태영이를 살리고 동생들을 잊은 채 그녀의 다이어리를 죽게 됩니다. 더노트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가 40분 분량으로 총정리 해석을 해놓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스토리 전체의 내용 파악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암튼 5월 2일은 내용 측면에서는 석진이가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갈피를 못 잡고 무한 타임루프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과 이 장면이 기존 더노트에서 글로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5월 2일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비유세계관을 글로 적으면 더노트가 되고 영상으로 풀면 트레일러 뮤비 등이 되는 건데, 비깃은 더 나아가서 방탄의 인생을 통해 비유세계관을 풉니다. 화양연화 영포레버 앨범이 나온 게 2016년 5월 2일인데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스메랄드 북스에서 첫 번째 이야기 주자인 석진이의 더노트가 2022년 5월 2일인데 역시 첫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2016년과 2022년은 공교롭게도 월과 일이 같은데요. 석진이가 더노트에서 처한 무한 타임루프를 아미들이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날짜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영포레버 애플로그 영상을 보면 화양연화 파트 1이 발매된 15년 4월 29일부터 화양연화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비깃은 비유세계관의 뿌리가 되는 화양연화를 통해 방탄소년단을 영원히 인류 역사에 각인시킬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스메랄드 북스의 트위터 태그를 봐도 화양연화 더노트 스메랄드 북스인데요. 그 일환으로 더노트에서 가상으로 나온 22년 5월 2일이 현실에서의 날짜가 되었을 때 석진을 중심으로 이벤트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왜 하필 석진이가 중심이냐 하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방탄의 나이를 살펴보면 석진이가 내년에 군대를 간다고 했을 때 3년 뒤인 2022년 5월에는 민간인인데, 그때 만 28세가 되는 윤기는 면제가 아닌 이상 군인일 거고, 군대 전역 후에 컴백 시기를 고려해서 윤기가 갈 때 타이밍을 맞춰 남준이와 호석이까지 가버리면 22년 5월달에 남아있을 멤버는 석진, 지민, 태영, 정국 정도입니다. 지민, 태영도 그때 마쳐 안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확실한 석진을 2022년 5월 2일에 이벤트의 중심에 놓고 3년 뒤에도 26살밖에 안 되는 정국이와 둘이서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놓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방탄의 더노트와 영상에서도 석진과 전국의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비중있게 나왔었죠. 다음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세 번째 테마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15분의 1로 시작했던 석진의 이야기가 한동안은 더노트를 복습하듯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TXT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TXT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로 이미 작년 10월 특허 출원까지 마쳤고 재작년 10월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로고의 모양도 루프물을 상징하는 모래시계입니다.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난 방탄과 아미들이 TXT를 통해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스메랄드 북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다쟁이 쭌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